U20 대표팀 대 FC 서울의 연습 경기. U20 대표팀이 오른쪽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두 명의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오른발로 붙여줍니다. 헤딩! 골키퍼가 만회했습니다. 다시 한번 슈팅! 골을 기록하는 김주성입니다. 전반 40분 김주성의 골로 1대1 앞서가는 U20 대표팀. 원소속팀 FC 서울 상대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코너킥 찬스. 오른발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헤딩! 골! 들어갔습니다. 전반 44분 엄원상의 득점으로 2대1 앞서가는 U20 대표팀입니다.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박태준 선수. 그리고 이번에는 FC 서울의 페널티킥 찬스 정원진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마무리합니다. 스코어 2대1. 그리고 많은 팬들이 기대하는 이강인 선수가 후반 29분에 교체 투입됩니다. 이강인 선수의 투입과 함께 공격을 시작하는 U20 대표팀. 이번에 왼쪽에서 박스 안쪽까지 뒤쪽으로 연결 이강인입니다. 이강인의 슈팅! 골대 강타! 이강인 선수가 투입된 이후에 날카로운 슈팅을 기록했지만 골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U20 대표팀 대 FC 서울의 경기. 김주성과 박태준의 골로 2대1로 U20 대표팀이 승리했습니다. 더빙계는 꿀TV의 혁혜였습니다. This is 오만이다! 꿀TV 삼행시 남기구 손흥민, 이재성, 사인 국대 유니폼 받자. 슈퍼손 손흥민. 슈퍼손 이재성 구독자 5만 선물.